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모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합당한 장소에 우리가 어떻게 머물며 살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거주와 경계와 분할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처소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장소, 위험한 자리에 있다가 보면 나의 본 의도와는 달리에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참 아까워.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조금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사귀었는데 얘는 참 좋은 애라는 거예요. 어디 갔을 때 야, 들어가서 내가 뭐 좀 하니까 이 앞에 뭐 지키고 있어, 뭔지 모르고 지키고 있었대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의리 지킨다고 거기 있었다가 같이 잡혀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소년범으로서의 좀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그 하라가 생겨가지고 참 이후로 고생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악한 지경까지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가, 이것이 바로 합당한 곳인가 자각을 가져야 되죠. 반면 좀 환경도 좋지 않고 삐뚤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가다가 보면 그도 공부하는 맛을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한 좋은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를 만나면 함께 따라 나왔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자리에 우리는 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연 합당한 자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머물고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한 때 합당한 지에 내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요 늘 이 질서를 무너뜨려요. 엉망으로 만들어요. 나라에는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주신 권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존중하고 순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우리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도 질서를 만드셨죠? 부모와 자녀, 또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잘 분명히 지키며 존경하며 살 때에 사랑과 보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질서를 받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에 영적인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질서 속에서 나를 어디에 놓아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이런 것을 늘 기억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순간에도요 이 질서를 만드시는 데 힘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과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사람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만한 커다란 환경을 만드십니다.
전반 3일간은요 공간을 만드시고 구획지어서 나누십니다. 후반의 3일간은요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번성하며 자라갈 여러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럼 사람을 만드시고 아무데나 던져놓으신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 약육강식이다, 적자생존이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장소로 인도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두셨다는 겁니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살아가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던져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녀라면 가장 적절한 곳을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이 땅 전체 모든 족속을 아시고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늘 만나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찾아야죠. 고린도전서 12장 88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의 한 식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은사를 개발시키게 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직 그것이 개발이 되고 들되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손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이 되어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되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되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부의 장기와 같아서 부지런히 일하여서 능력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체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 내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기여할 분야, 열심히 다해서 개발할 영역 찾아서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늘 성장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나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아야 돼요. 죄인의 자리, 악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합당한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하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인도를 따르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있는 처지가 최악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갈 때 모든 게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 붙들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 늘 선포했고 시대를 바꾸기 노력했습니다. 주어진 것은요 주변의 선지자들이 하나씩 둘씩 잡혀가고 죽여가고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 붙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든 일을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세요. 내 입술은 말이 나가기 전에는 이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 아, 그럼 기근 가운데 보여주셔잖아요.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엘리야도 기근을 똑같이 겪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람 없는 곳으로 시냇가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물 먹고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거기 가면 물은 있지만 먹을 거는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줬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었다면,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기운 가운데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이신 걸 믿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그 물마저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으로 가래요. 거기도 기근은 똑같았거든요.
유대 땅에 있으면 아는 사람이나 있지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그를 공교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수단은 바뀝니다. 변화에 열려 있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뒤에서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변화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늘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룻이 있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만 따라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자 왔어요. 그리고 그 신부는 이방 여인, 홀로 된 과부. 그곳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사는데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이 홀로 되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시 농사가 잘 된다더라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땅은 다 팔아버린 후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자마자 극빈자 전락입니다.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건 극빈자 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룻을 저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데 제일 처음 이런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알아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런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 시즌이 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워라. 다른 데 가서 혹시나 상하거나 욕보일까 두렵다.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 보호해 주시고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후사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의 음성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가장 복된 장소이지요.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장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손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요. 요즘 전화 오는 거 보면은요 어른들은 그래도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예방주사 안 맞은 애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걸린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접속하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치유도 회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예배하는 자리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예요. 그곳에서 환경은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광야에서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나중에 시작 성경은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장소 황량한 장소에서도 생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계신 곳에 눈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삶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위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는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서요 예수님 십자가 잡혀가실 때 도망갔어요. 오게도 죽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만약 예수님 따라갔으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은혜와 보호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 가운데 빠져서 오랫동안 침체 가운데 있었지요. 주님 계신 곳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다. 말씀 있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다. 내가 여러 형편으로 그 장소에 나가지 못하면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예배 초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게 구별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소에 가야 돼요. 올바른 장소로 갈 때 우리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 내 욕심, 내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기근에 이방 땅으로 가라. 거기다가 부자도 아니고 과부하면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거기로 가라. 상식적이지 않고 생각 밖에 뜻 밖이에요. 근데 그리 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그곳에 찾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보호받았고 하나님 그 과부에게 복을 주셨고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리를 찾아갈 때는요, 내 생각, 계획, 나를 버려야 돼요. 즉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 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가 싫어요.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두려움보다 어려움이 커지기 전까지는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까지는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 코로나 사태가 뭐 한 두어 달, 세 달, 예전 메르스처럼, 사스처럼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년 넘어 3년까지 갈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로 변화를 맞이했잖아요. 예배 공간의 변화, 우리 삶의 패턴의 변화,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좋았는데 하나님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바꾸고 막 흔드시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았는데 예배 자리도 요새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가. 분명히 앞으로 변화될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의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변화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늘 나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 3년 동안에 인터넷 모바일 역량이 훨씬 더 강화됐고요. 어디 가서든 그 장소에서 키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이 모이는 예배의 형식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공급될 수 있는, 아니 예배 공적인 자리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도 동일하게 은혜가 공급되는 어떤 루트를 찾은 것 같아요. 도움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데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요 가장 안락한 장소를 준다고 그래요. 나뭇가지로 묶어놓고 그 자리에다가 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깃털도 갖다 놓고 폭신폭신하게 해가지고 새끼가 잘 자라도록 한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큽니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둥지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만든답니다. 갖다 놨던 이파리도 없애고 깃털도 없애고 폭신한 거 다 없애고 나면 가뜩이나 좁은데 복닥거리는데 나뭇가지, 가시 그런 걸 찌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불편하니까 나는 훈련, 둥지를 벗어날 훈련 시작한답니다. 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서 받은 훈련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는 우리 CBS 사장님 와서 잠깐 인사하고 캠페인을 좀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제 포스터 붙여놓을 텐데 CBS가 최근에 보면은 그 부모 동행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고 교회와 공동체가 자녀를 함께 키우는 그런 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1년 출산율이 0.81입니다.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예요. 숫자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와 출산율을 바닥치는 것 1, 2위 다투던 나라예요. 그 과거가 있죠. 하도 시달림 당하고 뭐 기근으로 죽고 해갖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라가 가난하니까 다 밖으로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할 때에 함께 수능시험 치렀던 그 당시 학력고사죠. 치렀던 아이들이 한 70만 좀 넘었던 것 같아요. 7, 80만. 근데 요새 수능시험 치는 애들이 20만에 30만 사이입니다. 앞으로 더 적어져요. 3분의 1.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 물론 여러 원인들 다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조짐은 계속 더해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자각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CBS 사장님이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주변의 공동체가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길은 뭘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대안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기회 왔을 때에 기존의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따라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태도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옮겨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는 곳이 아니라 빈곤한 곳으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될 때 있지 않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죄 짓고 하나님 음성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있는데 점점 더 그 반대편에 있다가 지역 도시들이 머무르다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릅니다.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기 어려울 때에 잠깐 갈라지는 건 좋았어요. 그래도 늘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의 음성 듣는 자리, 거기 있어야 롯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풍요로운 도시 생활과 이것이 그리워서 이리저리 가다가 소돔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망하고요. 그 와중에 아내를 잃고 두 딸과 함께 피신했다가 결국 부끄러운 가정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주시는 장소, 합당한 곳에 늘 머물러 주의 음성 듣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당한 자리로 옮겨가길 원하셔요.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합당한 자리를 구별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과 고집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바른 길, 합당한 장소를 분별하여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세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뜰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인데 그 안에 없어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때리네 이런 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벼락 맞을 사람이 전데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늘 주 안에 있어야 되겠다. 혹시 감기 걸리거나 그랬을 때 딴 분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건성건성 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대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의 감동도 건조하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빨리 어떻게든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하면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탕자의 비유 속에서요, 탕자가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장소인 걸 깨닫고 올바른 장소로 삶의 주소를 옮긴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허랑방탕하여서 결국은 실패하는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가야 살겠구나. 생각만 했습니까? 결심하고 돌이켜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교정합니다. 잘못된 삶의 자리를 청산합니다. 바른 자소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지 말아라. 그 장소에 머물지 말아라. 빨리 통과해라. 하나님 음성 따라 주님께서 복주신 장소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하나님께 주신 그 지역을 알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저기 뭐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있는데, 물론 그걸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복잡해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있어까지 수많은 역사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주가 우리 땅인데 하는 것 똑같은 그런 생각을 러시아는 품고 있고, 거기에서는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가 갈등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이런 전쟁이 없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전쟁 없는 세상이 올 텐데, 아,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러시아도 정교회 인구가 많고요, 아르메니아도 그 동네도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인구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간에 갈등 빚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힘이 약해지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놀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기도하면서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합당한 자리, 하나님께서 복주신 장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 닫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음 문을 여실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들, 내가 선 자리를 점검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나, 주님 복 주시는 자리에 앉아 있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을 서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늘 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